자체가 굉장히 근본적인 죄가 아닐까. 뭐 죽을 만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앞서 이미 박벌 선생님과 심지어 선생님이 한번 붙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해석의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분분한 지점이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많이 달렸던 영역이죠. 바로 기택이 박사장을 찌르는 장면입니다. 뭐 한편으로는 기택의 심리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관객이 있는가 하면 단 한편으로는 오히려 박사장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찔릴 정도로 악인은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지점에서 연민을 표현하는 관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입장의 차이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했을 때 왜 하필 기택은 박사장을 찔렀을까? 혹은 영화적으로 찔러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배상민 선생님 이야기 듣고 신임 선생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저도 사실은 이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는 그 상황 자체는 동의가 안 됐어요. 동의가 안 됐는데 칸에서 영화를 상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 상황 자체에 동의 안 됨을 이스큐즈하고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크게 이야기하자면 그 저는 이야기는 크게 확산이곡과 집약희곡이 있다는 베크만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데요. 확산이곡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 실험을 해서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필연적이고 인과적인 연결고리가 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집약희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르 서사나 아니면 뭐 이런 서사들, 리얼리즘 서사들은 거의 다 인과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집약희곡 계열의 이야기는 사실은 인간성, 개연성, 그 다음 주제적 통일성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봉준호의 이 영화는 제가 볼 때 집약희곡 계열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과성, 그 중에서도 필연성, 개연성 부분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장면이. 왜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딱히 죽일 이유가 없거든요. 죽였어야 했다면 그 난동을 피우는 주체, 자기 딸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는 게 필연성과 개연성 입장에서는 맞죠. 근데 박사장을 희생했다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거부감이 없다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거는 제가 볼 때 이 에피소드가 어떤 주제적 통일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쭉 얘기하고자 했던 주제에 부합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거부감 없이 넘어간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하자면 결국 이 영화의 주제가 뭔데라는 이제 질문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장면만 단독으로 놓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이 장면 뒤에 있는 장면을 붙여서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뒤에 이제 결국은 송강호죠. 이 배우가 지하실로 다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 기생하는 입장에서, 기생충의 입장에서 숙주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사장이나 숙주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기생충이 숙주를 죽이고 나면 어디를 갈 것인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다시 누군가의 장기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를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결국 기생충이 숙주를 죽였지만 그가 갈 곳은 다시 인간의 장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지하실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장면만 놓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큰 미스터리가 되고 이 장면 앞뒤를 붙여서 이 맥락 속에서 이 장면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기생충이 저기 봐 숙주를 죽인다 해도 고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장기 속으로 다시 말하면 그 지하실 그래서 독일인으로 바뀌죠. 또 다른 숙주 속에서 기생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그 삶의 어떤 일부분?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박사장의 죽음이 오히려 그 부분을 더 극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대비 효과를 위해서 박사장이 죽은 건데, 이거는 영화적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기생충으로서의 자기 삶을 더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이 주제적 의식 때문에 죽임이라고 하는 장면이 필요했다라는 이 영화적인 관점에서의 또 해석이고요. 신규 선생님은 앞서
의견이 좀 다르셨던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치심. 죽일 수 있다. 네, 죽일 수 있고 그 수치심 때문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혐오라는 감정은 이제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나는 너와 할 수 없다. 그런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 이게 바로 혐오라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그러한 혐오의 주체의 눈에 비친 자신의 결핍과 그런 어떤 빈곤과 실패와 이런 것들을 뒤늦게 깨달은 자의 어떠한 감정이거든, 감정 상태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좀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부끄러움을 느끼고 뭐 수치심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고 그리고 살지만 줄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점에서 그런 너무 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 사장이 그렇게 순수한 희생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 사장의 죄가 과연 그렇게 작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그런 혐오감을 이제 드러냈고,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막판에는 막 코를 쏴지 이제 감싸면서,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러한 자기가 그런 혐오하는 그 대상, 아니 사실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 소파 섹스씬에서 부인한테 그 전에는 막 더럽다고 했던 그 팬티를 찾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사람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간절히 원한 건 자기가 그토록 혐오했던 팬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드러내는 이러한 그 혐오의 감정이고, 사실은 이 혐오는 일종의 이제 감정 공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냥 내가 아 저거는 위험하니까 다가가면 안 돼라고 느끼는, 자연 발생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본능적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어 오고 끈질기게 기획되어 오고 그 다음에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감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근본적인 죄가 아닐까, 죽을만 하다고 봅니다. 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개개인의 발언은 이 리액추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차이가 공식적인 의견이 있나요? 뭔가 이쯤 되면 이선균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잠깐 혐오에 대해 덧붙이자면, 사실은 제가 20자평에서 이 영화는 계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숨겨진 말이 있어요. 이 영화는 혐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심리교 선생님 얼마 전에 이제 마사 너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 읽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읽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혐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냄새가 정말 결정적으로 다뤄지거든요. 이 냄새라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굉장히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감각이고, 사실은 시각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지만, 후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직자적이고 직물적이고 동물적인 감각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적 혐오를 표현할 때 사람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냄새라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혐오스러운 대상들 혹은 소수자들, 마이너리티들을 지칭할 때 냄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냄새라는 것 자체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계급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분에 대한 혐오의 영화인 거죠. 계급과 분노의 영화가 아니라 신분과 혐오의 영화로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봐야지 그나마 이 영화를 조금 더 이제 적확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수치심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윤리적인 감정이고,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 왕이 자기 자신을 느낀 다음에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알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분을 찌르잖아요. 근데 이때 공격성이 향하는 건 자기 자신이죠. 근데 송강호는 여기서 박 사장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이는 행위 안에서 자기가 지하실로 내려가는 동시적인 하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동시에 자기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것과도 비슷한 현상으로 이어지기 위한 그런 수순은 또 아닐까라는 저 나름대로의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